좀 질투가 좀 많이 나긴 했어요. 아니 촬영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야 진짜 웃겨. 그래서 다음 씬 영서 갈게요. 갑자기 저도 언니랑 같이 끼끼끼끼 놀고 싶고 그러니까 못하니까 또 그래서 제가 언니 생일에 편지 썼을 때 다른 친구랑 놀지 말아요 이렇게 그렇게 썼어? 제투나니까를 今日韩国十大剧正年韩媒播出就已掀起不少讨论故事主要描述由金泰梨饰演的女主角正年进入国剧团一步步完成自己的梦想而她和在剧中饰演死对头英瑞的演员新瑞恩一起到了张都恋的节目宣传新瑞恩分享了自己对泰梨前辈的第一印象不过对方竟然直接忘记相遇过程让她好走心而她更透露自己其实想和泰梨变得再亲近一点 却因为角色关系无法达成甚至还写信告诉泰梨不要跟别人太好免得他嫉妒喂喂喂怎么感觉这两个人有点好磕啊 그럼 영서는 아무래도 정연이를 좀 시기 질투하는 역할이다라고 하셨잖아요. 캐릭터가 이러면 현장에서도 일부러 좀 거리를 둬야겠다 이런 거 있으세요? 그거는 없었는데 근데 그런 생각은 했어요. 아 제가 만약에 이 정연이에서 영서가 아니고 다른 단원이었다면 더 언니랑 친해졌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런 생각은 있었던 것 같고 좀 질투가 좀 많이 나긴 했어요. 아니 전 이제 대기실에 있고 언니는 촬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촬영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야 진짜 웃겨 이러면서 촬영을 해요. 이번 씬 재밌나 보다 팀들끼리 같이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촬영하지? 그래서 다음 씬 영서 갈게요. 갑자기 저희 둘 다 씬 자체가 다운되니까 조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언니랑 같이 끼끼끼끼 놀고 싶고 그러니까 못하니까 또 그래서 제가 언니 생일에 편지 썼을 때 다른 친구랑 놀지 말아요 이렇게 그렇게 썼어? 제투나니까를 이렇게 적었었어요. 테리씨는 그런 걸 느끼셨어요? 아 몰랐어요. 이렇게 몰랐지, 막 그렇게 느낀 줄은 몰랐어요. 근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승희 친구의 그 초록이 같은 승희 경우도 이제 저랑 접대하는 캐릭터기는 하지만 엄청 틱틱대고 막 이렇게 재밌는 장면들이 많아요. 영서랑 정녀이는 진짜 각 잡고 이렇게 으르렁 되니까 네, 그럴 수 있었겠다 싶어요.